방직 선생님 김지원을 보기 위해서 킨 화이트데이. 여기 흉밭. 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녹음기 벨트하고 그리고 백워드 테이프 요 두 개를 조합해서 확실 바로 여기인데요. 불을 끄고 하던 켜고 하던 결국에는 만나게 될 겁니다. 선택지에 따라서 갈리는 김지원 선생님, 그러니까 당직 선생님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의 선택지에 대한 그 답변, 대답을 전부 다 들어볼 겁니다. 나온다. 그건 그 아이의 목소리로군. 자넨 누구지?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자, 일단 누구세요는 실시간 방송에서는 했었고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를 일단 먼저 하고 누구세요도 할게요. 처음부터 네 뒤에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성우 목소리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실시간 방송에서는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나가요 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넌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허허, 문손잡이 문도 안 열고 그냥 나가는 클래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긴 주인공도 문 손잡이 안 열고 이렇게 딱 열고 나가는데 뭐. 이 김지원이라는 음악 선생님은 성어의 영웅을 되살리기 위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스토리 나올 거예요. 자세한 스토리. 제가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좀 많은 양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실시간 방송이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네 설명해주는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띠야, 경비가 와도 돼. 수위가 와도 상관없어.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끊어지는구나. 자, 여기서 두 번째를 누르면 난 당직 선생이야.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밤에 학교는 위험하다. 그냥 이 학교가 위험한 겁니다. 오행의 부적, 그 결계를 성화가 자꾸 이렇게 풀게 유도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이 음악 선생님 김지원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을 저런 식으로 밀고 나간 겁니다. 원래 근데 원래 오리지널 화이트데이 PC 버전 그 콘솔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여기 컴퓨터실, 여기가 컴퓨터실이고, 컴퓨터실인가 어학실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백워드 테이프를 이제 구동 벨트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듣고 나면 학교에 대한 그 진실, 그걸 거의 다 스포를 다 해요. 아, 스포라기보다 뭐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대충 짐작하고 알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 테이프를, 지금 이거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이 테이프를 신문고에다가 넣냐, 안 넣냐로 엔딩이 갈리고요. 네, 성화 엔딩은 솔직히 별로예요. 너무 까탈스럽고요. 귀신한테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뭐 호감도를 가고 싶진 않고 귀신 상태에 귀신은 뭐라고 해야 돼, 귀신한테 뭐 얼마나 호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엔딩을 보겠다고 여러 가지 봤었어요. 엔딩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얀국과 진실, 요거는 소영이와의 호감도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았을 때 볼 수 있는 진짜 엔딩. 근데 이거를, 이 진실 엔딩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지원에 대한 얘기가 절반 정도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PC판 리메이크를 해야지 낙서를 발견해서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지민 루트로 이제 타서 김지원하고 김지원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고 그 애가 영매사인 걸 거예요. 네, 아무튼 그쪽은 이제 제가 PC를 다시 결제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히아신스 이 엔딩은 이제 소영이 루트로 탔을 때 소영이를 구출하지 못하면 보게 되는 나름 절망적인 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영이를 구하지 못하고 미궁에서 이제 두고 왔기 때문에. 소영이 언니는 나영이가 비명을 지르죠. 소영이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엔딩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우리를 두고 왔기 때문에 이런 엔딩이 나온 거라고 봐요. 호감도 잡다 안 했고, 너무 안 했고. 감쟁이 넘친 음성인데요. 이게 이제 소영이하고 어느 정도 호감 조작을 했을 때 나오는 엔딩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호감 조작이 아니어서 호감들을 완벽히 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한 엔딩. 그리고 이 월화양 위험한 쾌락 엔딩은 이제 성하고 설지연 루트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루트 중에 성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 쪽으로 가는데, 그 백오드 테이프를 이제 숨무는 거에 넣지 않고 그냥 갔을 때, 이 엔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순간의 진행을 이제 다 끝내고, 숨무는 거에다 테이프를 넣느냐, 안 넣느냐, 로 이제 나뉘는 거죠. 맞아요. 월화영은 제가 이미 봤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위선이 이제 그 반대되는 엔딩. 그리고 민들레 엔딩이 그 설지연하고 호감도 잡을 마스터했을 때 나오는 엔딩. 덥씹고 사랑해줄지. 이게 무슨 엔딩이더라? 이거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나머지 엔딩들은 사실 제가 다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이미 봤거든요. 리메이크를 제가 접하기 전에, 리메이크 모바일 게임을 접하기 전에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전문 스트리머분의 방송을 이제 먼저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봤고 귀신 수집도 막 해보고, 귀신 수집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여 죽음은 엔딩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모든 엔딩에서 죽음의 엔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엔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솔직히, 이거 보겠다고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고의로 죽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에서. 아무튼, 왕 리얼 난이도는 제가 도저히 깰 수가 없는 능력이,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 제 능력으로는. 여 귀신 수집 도감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찾았어요. 이게 사담 선생님 그 담배를 찾아가지고 공간 2단에서 이제 불 끄고 세 번째 그 거울에 라이터를 이제 키면 나타나는 사담 기술입니다. 이제 칙칙칙 가는. 이거는 이제 여우. 구미호예요, 구미호. 구미호인데 꼬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홉 개가 있어야 되는데. 누워있는 여학생은 제가 내용은 발견했는데, 여기 귀신 도감은 안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있대요,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그, 옥상에, 그, 이너, 캐치라고 했나? 사실 일단 캐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너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기 전에, 신관 구역에 있는 반들을 돌아다니면서, 누워있는 여학생을 눌러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벽장에 갇힌 여자는 그냥 캐빈을 열면 나오는 그 기지입니다. 아, 캐빈이란 그 사물함. 네, 주목은 스토리상 무조건 나오는 이거고요. 이 애기 귀신은 아마 제가 그 저기 잠재되어 있는 그 몇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지 않아서 정보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창문 밖에 있는 이 여학생. 본관에서, 본관 2관인가 봐요. 본관 2관의 옥상. 옥상이보다는, 그 계단 올라가는 데 마지막 4층? 그쪽에 구석진 곳이 있어요. 구석진 곳이. 그 편지를 가지고 본관 1관으로 다시 돌아오면 초점 나 있는데, 거기 쳐다보면 나타나는 그 귀신이에요. 요 귀신은 이제 배고파하는 귀신인데, 신관에 귀식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야, 그, 우리들 항상 다, 그 학교에서 귀식 줄 때 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식판인가? 예, 네, 그 식판에다 도시락 한 다섯 개를 올려주면 갑자기 먹는 소리 나오면서, 예, 네, 먹는 소리, 이 도시락을 싸먹는 소리. 하다가 배고파 하고 나타나는 그 귀신. 요 귀신은 원래는 거미 귀신인데요. 이제 저기 그 녹음 벨트를 이제 찾는 시집하는 그 공간이요. 무용실. 무용실인가. 아무튼 거기에 나타나는 그 귀신인데, 이 귀신이 문제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열쇠가 이제 불에 걸려 있는데, 그 불을 이제 과부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부하 시키는 그 과정에 그 반에 들어있어요. 그 반 안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을 켜야 되는 그 반 안에 이 귀신이 있다고요, 이 귀신이. 이 귀신은 은근 보기 쉽습니다. 그냥, 그, 저기, 책? 무슨 책이었더라, 그. 수학책인가 봐. 수학책을 어디서 얻었는데, 수학책을 얻어가지고 그 수학책을 이제 가지고 어려운 말들을 했을 때 신관 도서관 쪽에서 보면은 아인슈타인 얼굴 그려져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 그 앞을 보면은 이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팔로 이렇게 따다다다다 하면서 걸어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 귀신이 공간 일관에서 나오는데요. 실판 귀신이라고도 하죠. 수학 교과서하고 그 수학 그 종이를 다 모아 나오는 귀신인 걸로 알아요. 문자를 말 눈이 머리 귀신은 어려운 난이도 중간 난이도에서 계속 나오는. 오리지널에서는 몸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아니, 다리를 풀었을 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귀신이 타격을 입히면, 내가 여기, 거기 있으면 내가 뭘 줄 알았니? 라는 대사를 씁니다. 이게 되게 섬뜩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 귀신, 출석부 귀신인데요. 그냥 출석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체육 선생님의 모자를 가지고 있어야 그 모자를 갖고서 출석부를 쳐다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쭉 올리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슬슬 기분이 나타나면서 헤미지 튜브합니다. 거울 속에나 도플갱어 요 귀신의 스톰짱 무섭게 나오는 귀신 환경기에 미궁이 나오면서 나오는 귀신이죠. 어? 머리 아니 검은 귀신이 따로 있었네? 아 그렇지 검은 귀신 따로 요 귀신 따로 나눠줬구나. 원래는 거미 귀신으로 돼 있었는데, 오리지널. 요 귀신은 이제, 콩콩 귀신이라고 하죠. 화장실에서, 네 번째, 공간 화장실 네 번째 칸. 여자 화장실에 있으면, 예, 네, 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불쑥하고 나타나요.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하다가. 네 번째에 와서 머리를 팍 내려가지고 웃으면서. 저거 저 처먹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걸 무서워하진 않지만 놀라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목매달 여인, 나영입니다. 성우하고 단짝 친구였던 소영이의 언니. 움직이는 인체 모양은 공간에 저기 뭐야 박실인가 거긴가 그 저기 엄마 통 인형 있잖아요 그거 그 물로 씻기는데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 인체 모형을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 라이터로 이제 불 아주 뭐라고 해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 붙이면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동안 문도 안 열리고 계속 쫓아옵니다. 요 인어는 이제 물의 부적을 얻을 때 반드시 깨야 되는 다우징 로드라고 하죠. 엘로드 수맥을 탐지할 때 쓰는 이 할머니 왕국은 꽤나 유니크한 기술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에는 할머니 망령이 아니고 그냥 그림자 귀신이었대요. 저는 근데 오리지널을 정품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그림자 귀신이 그 없었어요. 그 제가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정품을 사서 즐겼어야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 화이트데이 오리지널이 출시되는 그 시절에는 진짜 무법지대였어요. 영화를 다운받아서 학교에 가져가서 보여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에 아 제가 좀 설명하는데 지금 좀 많이 아다리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때 무법지대였습니다. 진짜 그 시대는 그래가지고 게임도 복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지금은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국내산 게임들은 이제 이런 불법이라든지 모두 같은 거 나오는 거를 이제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많이 강화해 놓은 것 같아요. 이 화이트데이 리메이크로 정식 스토어에서 돈 주고 구매하지 않으면은 AK로 설치하거나 그러면은 인증이 안 돼요. 아무튼 이 할머니 망령 이거 이 귀신은 이제 이 귀신 도감을 보려면 그 도장 연역이나 그거를 맞추면 나오는 그 종이 그 내용하고 중간에 다리 같은 게 있어요. 큰 다리가. 그 다리 지날 때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붙잡습니다. 원래 그림자 귀신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설명하는데 24분이 걸리고 거의 10분이 더 늦은 것 같네요.
저는 어쨌든 S 플러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S로 S까지는 아니고 A 플러스까지 먹었네. S까지 가지 않았나 저번에? 그런 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엔딩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얀 구파 진실도 보긴 볼 거예요. 언젠간 시간이 되는 말이죠. 어라? 내가 저장을 잘못했나? 아무래도 그 엔딩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보셨을까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